기존의 이제 가로등 제품들이나 LED 제품들 보면 뒤에 방열판이 막 굉장히 두껍게 나와 있어요. 근데 저희 거 같은 경우는 그걸 갖다가 굉장히 그 혁신적으로 줄인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. 노멀하게 그 20W짜리 지금 그 국내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거 보면 방열판이 한 40mm에서 60mm 정도 되거든요. 저희는 20W 정도면은 20W 정도면 한 3mm 정도로 줄일 수 있어요. 지금 저희가 있는 게 50W짜리가 이게 50W짜리거든요. 이게 100W짜리인데 3mm예요. 예, 이게 100W짜리인데 이게 3mm고요. 요것도 50W짜리인데 지금 뭐 3mm 정도 돼요. 그러니까 기존 거보다는 두께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.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확 많이 늘어나는데 그게 기존의 가로등, 저희 보시면 기존의 가로등을 갖다가 그 업사이클이라고 그래요. 기존에 있는 걸 갖다가 리사이클은 그 예를 들어서 깡통을 바꿔가지고 비행기 만든다 리사이클이지만 기존에 있는 걸 갖다가 용도를 변경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건 업사이클이라고 그러고 업사이클이 가능하게 됩니다.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가로등 껍데기는 그대로 두고 램프 있는 부분만 빼가지고 저걸 붙이면은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폐기물이 생기지 않고요. 원래 있던 그 헤드에다가 갖다가 끼기만 하면 되니까 폐기물도 생기지 않고 뭐 효율도 일반 LED보다 뭐 지금 고효율 인증 기준이 한 95루멘 정도 되는데 저희는 한 110루멘 정도가 나오니까 효율도 괜찮은 편이고요. 그리고 그 요 안에 기존에 전기가 들어오면 SMPS를 통해 갖고 LED를 이제 발광을 시키지 않습니까?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AC 전원을 바로 쓰고요. 그 안에 뭐 서지 프로텍터나 뭐 안 그러면 오버볼테이지 이제 프로텍터가 들어 있어 갖고 누전이나 뭐 과절류 그다음에 저기 이 낙뢰 같은 게 들어오더라도 일정 부분은 자동으로 차단을 시켜 줍니다. 그래서 회로를 좀 더 오래 쓸 수 있고요. 그다음에 그 안에 뭐 이런 그 생명력을 LED 생명력을 저하시키는 그런 부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생명력이 또 굉장히 그 긴 게 장점입니다. 네네. 네. 기존에 쓰던 방열에 들어가던 소재 자체를 갖다가 좀 약간 다른 걸 집어넣어가지고 뭐 합금 계열 쪽을 집어넣어서 그 열이 좀 더 잘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코팅 기술을 좀 활용해 가지고 그 열이 그러니까 기존 것들은 열이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저희 건 열이 빠져나가 열을 빨아 당겨 갖고 바로바로 분산시켜 주기 때문에 열 확산성이 좋아요.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뭐 이런 거는 지금 기존에 두께들이 뭐 40mm, 60mm 이렇게 되는데 이거 뭐 3mm, 4mm면 방열이 다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샘플로 걸려 있는 것도 저게 지금 50도 정도거든요. 그러니까 저 이제 뭐 기능적으로 만약에 이제 저게 이제 열을 못 잡는다 그런 문제가 되겠지만 제 자체가 열을 갖다가 잡아주고 하는 게 굉장히 월등하기 때문에 사용하기는 굉장히 좋죠.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건 실내용 저출력 조명에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고요. 고출력 조명, 예, 뭐 가로등이라든가 터널이라든가 뭐 그렇지 않으면 뭐 이런 그 이제 옥 외에 있는 고출력 조명 쪽에 이제 고출력 투광등 쪽으로 이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. 실제로 그쪽에서 썼을 때 제일 큰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.